엑소의 럭키 듣고 왔습니다. 아우 좋네요. 좋아요. 왜 너무 좋대 우리? 아니 왜 옥상달빛 두 분이 너무 말이 없어서 오늘. 네. 지금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. 장난 아니었는데? 지금 구경 나가지고 반대편 구경 나가지고. 네. 아니 4622님이 옥상달빛 언니들 평소와 다르게 오늘 왜 이렇게 굳어 있는 거죠? 왜죠? 자연스러워요 충분히. 자연스럽죠. 네네. 사실 원래 이렇게 말 많이 안 하고 사연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치고 빠지고 막 이러는데 네네네. 오늘 좀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가지고 더 해도 돼요. 듣고 싶어요. 아 듣고 싶어요. 네. 시은이 씨. 네. 노래 라이브로 한 소절 불러주세요. 신은지님. 노래 라이브로요? 네. 뭐 부를까? 제일 잘하는 거. 할 수 있는 거. 시간 좀 드릴까요? 아 그거겠다. 저 처음 불러요. 진짜 최초. 그러니까 맞아. 그것도 라디오에서 최초로 부르는 거예요. 아 그러네. 네. 항상 뭐 디오 씨, 백현 네. 씨, 첸. 예. 네. 근데 제일 노래 잘해요. 아유 그럼 그렇게 네. 기대치 높이시면 안 돼요. 근데 사실 우리 시우민 씨랑 저랑 같은 헬스장을 다녀서 같은 네, 트레이너 형한테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둘이 막 복근 운동하고 막. 네. 복근 있어요? 자고 있다니까요. 몇 번을 말해. 아, 없어. 네, 그래서 둘이 막 네. 하고 했었는데 그때 옛날이었죠 진짜? 아 정말 옛날. 제가 연습생 시절이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한 3년 전? 네 3년 전. 그때였는데 그때 되게 목소리도 되게 좋고 기대되는데 네. 그때 생각나는 게 기대주였어 기대주 그때 성민이 형도 같이 성민 씨랑 같이 런닝머신을 뛰는데 성민이 형이 런닝머신 하면서 뛰면서 노예를 하면 아 성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? 네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된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전 했죠. 그 자리에서 계속 했어요 뛰면서 노래. 근데 SM 오디션도 노래로 네. 들어온 거잖아요. 우와. 그래요. 한번 들어볼게요. 그러면 짧게. 짧게. 네, 아주 짧게. 보고 싶겠죠. 그건 어쩔 수 없겠죠.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.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.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뿐. 아 죄송합니다. 너무 긴장했어요.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네,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앞에서 부르라고 하니까. 왜? 나름 그래도 선배니까. 선직소 선배라고. 네. 긴장 안 한 것 같은데. 긴장 안 했어? 너무 긴장했네요. 네. 우리 칼 씨도 가야죠. 네. 칼 씨가 나한테 거기를 안 된다고. 랩 말고 노래로. 노래요. 네. 우리 정가영 씨가 종인 오빠도 노래 한 소절 부르고 가실게요 하셨습니다. 아 가영아. 네. 2부에 들을까요? 네. 칼 씨는?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2부에 지금 사연이 좀 많이 도착해서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기대를 한 20분 뒤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. 아 좋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요 윤주 씨가 소개해 주세요. 네.